지난번 이사역장에서 다 망해서 죽은 것 같았는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남은 자의 모델로 오늘 고라 자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편 오늘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의 이 유명한 구절은요, 유다 자손이 아니고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기다리며 그루터기에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주의 궁정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권위에 도전을 해서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 여정에서 모세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 등 자연적인 환경으로 인한 이런 고통도 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아마 고라 자손의 조직적인 반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중 유명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동등하다 이거예요. 너만 왜 직분을 가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흔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반역의 주동자들은 아론과 그의 집안의 제사장 직제가 한정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교만하다, 분수에 지나치다, 왕이 되려 한다고 모함하고 비난하며 선동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히브리인을 자처하고 애굽 왕정을 뛰쳐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므로 애굽의 모든 영화, 부귀 영화를 이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특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백성들의 원망에 시달렸고 수많은 회중을 먹여 살리고 안전을 보살피는 일에 하루도 마음 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폭동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이 그 반역자들을 산채로 땅에 매장시키고 불에 타 죽게 하시는 최종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아픔과 두려움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6장 4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고라 자손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온 백성에게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와서 향을 피워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전염병이 번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로 가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자신에게 대적하던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속죄의 향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향을 피우고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고라가 욕심을 냈던 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은 틀림이 없지만 고라의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기 몸을 던져 생명을 보호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제사장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죄인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목장 개편이 있는데 목자들과 목원들은 이렇게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생명을 내놓고 중보하는 이런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 나눔이에요. 이 목장에 평원님이 탐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이 이제 힘들다고 해서 탐방을 갔는데 물었어요. 평원님이 집사님 목장에 왜 그런 힘든 목원들이 왔을까요? 그들이 연약한 목원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보통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이 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보다. 예.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던 삶을 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약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품대로 세고 약하고 예. 저어쩌죠. 예.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목자님을 겸손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맞아요. 저는 엄마가 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장 섬기기가 힘들죠. 안 되는 것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원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만 살았다? 그런 분은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내가 그동안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살았는데 목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겄어. 그 집에서도 좀 살겄어. 그러다가 또 삼천포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붙어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을 군번은 아니죠. 목자는 바른 말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처음 온 목원들이 싫다고 하면 세 번 정도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두 번 정도는 옮겨달라고 하면 즉시 옮겨주세요. 두 번 정도 옮기고 나면 그 다음엔 안 옮기세요. 예. 자, 예, 우리가 별 인생이 없습니다. 또 어떤 목원이 나눔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이 좋지만 100% 수긍이 안 돼요. 기복이 왜 나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도 교회가 기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목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답한 것들이 나중에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서 늘 걸려요. 그래서 목장 예배 후에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계속 나와야 하나 갈등 중입니다. 평원님이 또 처방합니다. 부부도 나쁜 신랑 좋은 신랑이 없어요. 근데 그저 나에게 맞는 신랑이 있을 뿐이에요. 나에게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이상한 조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애가 너무너무 훌륭한 의사 신랑을 만났는데 그 신랑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 둘이 너무 이상한데 그저 둘이 맞으니까 잘 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목원 나쁜 목원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목원만 있어요. 안 맞으면 맞추면 되고 아니면 우리에겐 목장 개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때를 희망 삼아서 헤어질 때가 오나니. 목자의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꼭 받게 돼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한 사람의 목자, 한 사람의 사역자를 길러내기 위해 수고한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혹시 누군가 목자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목자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를 하세요. 예, 이거, 자 적용해 보세요. 예, 오늘 직분에 대한 욕심으로 이렇게 반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반역을 당할 때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분해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향을 피워 속죄했던 모세와 아론처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목자와 목원이 전부 다 이렇게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냥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사람들을 생명을 내놓고 살려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이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예. 반복을 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시편을 한 11편쯤 썼는데 그 중에서 84편은 지금 오늘 이 제목에 84편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란 오늘날의 기타와 유사합니다. 자, 포도주를 짜서 틀에 넣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제 포도주를 밟아서 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밟혀서 십자가를 거친 이런 찬양의 의미를 고라 자손이 경험했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망하고 황폐했기에, 그것도 자기 죄로 그렇게 되었기에 그냥 고라 자손이 그냥 1절서부터 그냥 그 주의 장막, 2절에 여호와의 궁정, 3절에 주의 제단, 4절에 주의 집 등 고라 자손이 이제 교회 하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감격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들의 선조 고라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일, 회막에서 찬송하는 일, 그리고 성막 문지기를 맞는 일 등을 오히려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라는 이런 일들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그 고라 자손은 그 일들을 귀중하게 봤어요. 고라는 외면적인 것들을 중시했지만 그 고라 자손은 내면적인 이런 점에서 고라의 생각을 극복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라적인 태도에서부터 벗어나 고라 자손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꽤가 믿음이 있는 것은 성전에서 세팅하고 의자 놓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감사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궁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고 직분 타령을 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조상의 후예들을 이제 성전 문지기로 허락하셨는데 이 성전 문지기 됐다고 너무 기뻐서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하게 됐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엔드 갈렐루야. 예. 직분이 높고 낮아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기가 막힌 사모하는 교회가 있고 얘기가 통하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배 볼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분 타령을 하며 부글부글 끓고 이제 교회 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딱 문 앞에서 붙어 있고 이렇게 되면 고라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 그 고라 조상, 그 고라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는 워낙 레위의 증손이고 모세와 사촌이고 하니까 저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은 평신도 중에서도 그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라서 아주 성숙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기가 진짜 진짜 어렵습니다. 평신도들은 너하고 나하고 같은데 왜 너는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의 모델을 보일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훈련을 받았다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직분을 이렇게 높이 받으려면 고난이 없는 사람도 감당을 해야 하고 고난이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어야 점점 높은 직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또 이게 보편타당한 원리는 아니에요.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많다고 고난이 많은 사람만 살린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공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보내기만 하면 딱딱 살려냅니다. 예, 그런 게 양육의 결과예요. 근데 고난이 없다고 없는 사람 보내면 또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또 있는 사람한테 있는 사람만 보낸다고 살려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살려내 어쨌든 정착시키고 살려내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어그리가 되는 교회가 너무나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그리가 안 되는 사람도 꼭 있죠.
나눔입니다. 이분이 부목자를 오래 하고 목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나눔이 그거예요. 목자 된 지 딱 하루만 좋았다. 부목자 고난이 시작되었다. 부목자가 첫날부터 목자님이 열심히 있는데 앞으로 저와 많이 부딪히시겠네요. 다음엔 저랑 나이가 맞고 또 남편 고난도 있는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남편도 부목장 갔는데 나이도 어리고 젊은 사람만 있고 저도 이렇게 목장에 왔더니 저보다 목자님 나이 어리시고 그런데 그동안 목자들이 나한테 다 똑같은 말만 했어요. 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 평원님이 또 이렇게 처방합니다. 우리가 바울로 보고 분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옆집 김집사 때문에 분한 거예요. 목자님이 부목자를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만인이 원했던 부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목자는 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열받으시잖아요. 왜 나처럼 부목자를 안 하나? 왜 목장 먹어서는 제때 안 쓰나? 왜 착착착착 뭐 전화도 안 하나? 그러나 목자 부목자는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도 아니고 목자 부목자가 돼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덕이 안 됩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데 어떤 분은 나이에 예민하세요. 그런데 나 같은 평원 보고 평원이 집사님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여기 와서 부목자로 있으면 데리고 있기 힘들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네. 왜냐하면 저는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평원님이 저 시간 없는데요 하고 깔깔깔 거리면 목자가 이 평원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특성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부목자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예, 이게 목장을 하는 건지 오금이 저려서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원이라고 그 역할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이 밑에 와 있으면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알맞게 하나님이 세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까? 일입니까? 목장에 가는 것이 일입니까? 기쁨입니까? 목자를 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일입니까? 목원들, 목자들, 권차들, 부목자들 한번 다 적용해 보세요. 제가 예배를 자유롭게 못 갈 때 얼마나 예배가 하는 것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이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이제 5년을 집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나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내가 장로님 집으로 시집 왔는데 이제 이혼이다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가지고 저를 보고 교회를 좀 나가게 해주었어요. 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개업을 하니까 둘이 같이 있게 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알게 되니까 주일 오전 예배 갔다 온 다음엔 제가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데 주일 오전 예배만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하염없이 밖을 쳐다보면서 교회를 가는 자체가 너무 사모되고 이렇게 부러웠어요. 병원이 잘 되니까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제가 이제 그때 잠시 저녁 예배를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아주 별로 늦은 시간도 아닌데 아예 병원의 셔터문을 다 내려놨어요. 거기밖에 들어가는 문이 없는데 그럼 벨을 누르면 온 병원에 벨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간호사 방만 이렇게 벨 소리를 해놨다가 산부인과니까 간호사들이 계속 밤중에 오는 산모를 다 보내니까 우리 잠자느라고 못 들었다고 이러니까 직접 나가서 그 초인종 있죠? 따르르르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해놔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하룻밤에 산모가 몇 명 오면 근데 그렇게 요란한 벨소리도 너무너무너무 밤새도록 일어나니까 그 소리 듣고도 자도만요. 예, 사람의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벨소리를 그렇게 할 수 없이 찌르릉 해가지고 요란을 떨고 들어가게 하면서 들어가서는 또 난리를 쳤어요. 이렇게 못 가니까 예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습니다. 근데 난리를 치고 들어가서 욕을 먹고 그렇게 갔다 오는 예배에 은혜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잠시 다닌 교회는
건축 문제로 매일 분쟁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투쟁을 하면서 얼마나 절박해서 간 예배인데 맨날 분쟁이 일어나니까 가슴이 콩닥거리고 무섭고 또 은혜가 막 안 되었어요. 저는 50이 되도록 평신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신도 마인드가 벗어나지질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전도사였으면 이런 설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못하는 설교예요. 근데 제가 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인지 뭔지도 모르고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한 것은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때문이지 대단한 무슨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에서 죽겠어서 힘들어서 가면 그때는 상관없는 교회 건축 얘기만 하시니까 그래도 투쟁을 하고 간 교회인데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남편에게 내 죽음의 소원이다 한 번만 가자 그럼 우리 남편이 딱 구원될 것 같아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갔더니 글쎄 그날따라 하필 돈에 무서운 이 남편이 가는 날에 이 돈에 제일 무서운 남편이 가는 날에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작정을 시키는지 그것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우리 남편도 너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나마 나가던 저녁 예배를 또 금지당했어요. 네가 이루고 댕기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저보다 완력이 세니까 큐티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못 나가다가 이사를 가고 남편이 천국 가고 나니까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 그냥 다 보고 재수생 모임, 신입생 모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저녁 예배, 저 집에 갔다 와 저녁 예배 또 가고 집이 가까운 거로 5층 아파트를 그냥 이 다람쥐 쳇바퀴 그냥 쥐방울처럼 그냥 오락내락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니까 갑자기 막 다리가 아픈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냥 예배 가는 그냥 이 기쁨이 난 이제 정말 5층이 너무 힘들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드웨어까지 사모하고 장소와 시간까지 사모하는데 그렇게 막 장소와 시간을 사모하는 건 너무 힘들 때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장소의 감격이고 시간의 감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장막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못 갔으니까 그냥 똑같은 설교를 또 듣고 가서 앉아있는 게 막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또 듣고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성숙해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장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꼭 장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난을 겪어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으니까 이제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을 자꾸 많이 이제 만나게 되고 자꾸 모이게 되고 그렇게 그 바로 거기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모일 때 기도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그 만남이 주의 임재하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그래서 2절에 주께 부르짖고 3절에 안식을 얻으며 4절에 항상 찬송하며 5절에 새 힘을 얻고 6절에 슬픔 가운데도 은혜를 얻고 7절에 늘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지 교회 가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1차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시인은 지금 성전 밖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못 오면서도 지금 이런 찬송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고라 자손이 멸절할 뻔했는데 지금 문지기로 턱걸이를 해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어떠십니까? 자,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수요예배를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다른 거는 같지 않아서 주일 예배만 사랑하십니까? 예,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수요 예배 중에서 뭘 사랑하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예, 진짜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사랑하면 그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평가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기까지 사모합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질 때까지 안 지나서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했어요. 예, 사모하다는 속에서 이제 폭풍이 일어날 정도로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꼭 하고야 말겠다는 염원을 뜻합니다. 쇠약하다는 초췌해지고 시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그냥 내가 육체가 내 마음과 육체가 세잔해져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부르짖기까지 사모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는 기쁨의 환호성뿐만 아니라 슬픔의 애곡소리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얼마나 폭풍과 광풍이 휘몰아쳤으면 내 영혼이 지치기까지 쇠약해졌겠습니까?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반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 고라 자손의 씨를 말리는 것처럼 땅이 입을 쩍 벌리고 삼켰는데 여기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9장에서 여호와를 속인 기본족성 느디님은 이방인으로서 속였기 때문에 나무 패고 물만 길어도 당연히 감격이 있겠지만 고라 자손은 조상들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 집안 아니에요? 영적 혈통이 좋은 그들이 당연히 교회 가서 살아야 되는데 쫓겨났기 때문에 주의 궁정에서 하루만 살아도 좋겠다고 하루만 살아도 좋겠다고 하면서 조상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광풍이 휘몰아치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불신결혼해서 돈을 사랑했어 근데 이거 적어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조상에 뭔가 죄가 있어 그렇겠구나. 이 고라 조상의 죄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손이 지금 몇백 년 동안 자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의 궁정을 정말 쇠약하기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원수가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무서운 원수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그만큼 육신이 원수인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 대단했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를 억어하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조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내려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예. 마음과 이런 육체가, 정말 마음과 육체가 같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은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막 이 식욕이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입맛을 다시다가 회사도 뒷전이라는 거예요. 거기 찾아가 봐야 되니까 막 갑자기 막 침샘이 나오면서 그래서 금식도 하고 음식도 끊어보고 뭐 연습하고 금욕도 해보지만은 이 너무 어렵다고. 진짜 문자적으로 힘든 거예요. 불신결혼의 특징들은 다 선남 선녀라는 거죠. 신자를 넘어서는 매력과 메리트가 있으니까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를 끊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이 불신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너무나 많아. 눈물 흘리는 엄마들이 많아. 자, 어떤 분이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당연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는 너도 속고 남도 속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이에요. 어느 날 부인의 핸드폰에서 2년이나 계속된 자기로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보았습니다. 부인하고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자를 본 후에 부인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라고 해도 이 남편이 용서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진짜 쇠약해지는 거. 여기 쇠약해지기까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는데 쇠약해지는 거.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3층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는 중에 부인이 이제 빌어서 참았는데 또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 집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안전하서나 모든 신경이 거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복수는 부인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나쁜 남편, 좋은 남편 없어요.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죠, 그죠? 직분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고라자선 같습니다. 그분도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마음을 잡을지를 알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견디다 견디다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간 곳에서 우리들 교회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교를 듣고 저한테 편지 쓸 마음이 생겨서 쓰셨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괴로워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정도 높게 헐크처럼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 참 듣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도 여자는 입도 못 벌렸어요, 그죠? 남자들이 바람피면 그만큼 상대방도 여자가 있을 텐데 입도 못 벌렸는데 요즘 핵가족 여자들이 경제력이 생기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도 이제 꼭 우리들 교회에서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이 요새 많이 오픈을 합니다. 정말 유교적인 이 나라, 유교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사단이 격동을 하겠냐고. 날마다도 그렇게 하지 마라, 저한테.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자존심 때문에 버려지지 않아서 못 버리는 게 있어요. 사랑도 아닌데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육적으로 너무 쇠약해져가지고 내 마음과 육체의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거는 여자의 잘못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운데는 그냥 이 죄가 있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야도 아닙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쇠약해져서 다들 정신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라자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여기는 음란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냥 율법적이고 모범적인 고라자손이 생매장을 당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목사 자녀, 장로 아들, 딸들, 청년부 리더 출신 등다주 안에서 멋지게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어도 문제가 생길 때, 아, 그 결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앞장선 이 가족이 돼야 되겠는데 그런 가족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리라고 주신 이 남편이, 아내가 수고를 하는데 내 거,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가 다른 사람 것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이 세상에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죄를 지었다, 그 이상주의야도 아닙니다. 근데 다 핸드폰에 보면 내 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더라. 아, 그런 거좀 다시 좀, 그좀 말을 좀 바꾸세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서 악하고 음란하게 나갔다가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서 주의 궁정에 돌아오면 말씀이 꽂히고 그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고라자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우울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직분 타령하는 교회치고 이 분쟁이 안 일어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쇠약해졌어도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던, 아내가 바람을 피던, 자녀가 가출을 했던 그 쇠약해진 상황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요동함 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은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그런 환경을 줬어요. 땅끝까지 내려가서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사모합니까? 이 고라자손처럼 해석이 안 되면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도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당장 이혼해.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장로 집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이혼을 그렇게 해대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한 집안 식구 중에도 이렇게 죽어도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집안이 다 거룩해진다니까요. 그 집안 다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데 교양 있는 사람만 있으면 거룩의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저절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나한테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고 남편이고 사람이고 직장이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나한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Present is present. 현재는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드디어 쇠약해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어디에서 쇠약해질까요?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가 아프기에 이 상처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100% 약한 대로 강한 대로 남을 찌르던 자기를 찌르던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쇠약해질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쇠약해지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이 믿음의 정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과 육체가 이 영적으로 쇠약해지기까지 주님의 궁정을 사모합니까? 한마디로 이 육신이 쇠약해져서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영으로 쇠약해져서 주님의 궁정만 사모하고 있습니까? 적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주님이 안식처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제단 곁에서 자유롭게 집을 짓고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새들을 부러워할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형편없지만 주님을 부르짖게 되니까 이런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내려올 때까지 고라자손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 씨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서 드디어 성전 문지기 하는 자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집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식구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나중에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참새 제비 한 마리 값도 안 되지만 주의 궁정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는 모태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러니까 건물이 허름해도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으려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은 자기 방법으로 사람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음에 원망의 대로가 있고 마음에 미움의 대로가 있고 불법의 대로가 있고 정욕의 대로가 있었기에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안 돌아올 사람인 거예요. 고라져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훗날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남은 부분 그루터기를 보신 거죠. 지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원망의 대로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사모가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아무리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늘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시온으로 대로가 뚫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샘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 거기 가면 먹을 마실 물들이 다 있어요. 막상 가보면은 내가 눈물 골짜기로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은 그렇게 나 때문에 샘물 마십니다. 실제로 메마른 중동의 골짜기에도 샘이 솟는 곳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뭐 이른비 늦은비가 내려서 계곡을 적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요. 고라자순이 이걸 알게 됐어요. 내가 너무 수치를 당하고 치졸하고 졸렬한데 눈물 골짜기를 너무 잘 지나고 있으니까 내가 샘이 되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나를 보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기에 애통하는 나한테 와서 다들 위로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창출하시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내 남편이, 부인이, 자녀가 인간 같지 않아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인생은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비에도 윤택을 입히게 돼요. 그냥 비가 조금 와도 윤택을 입히게 돼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건 바람을 피우건 다른 사람에게 늘 먹일 샘물이 있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빨리빨리 좀 읽어보겠어요. 7절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영적인 자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할 제목을 주셔서 점점 힘을 얻어가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매일 감사하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매일 비판을 하니까 있는 힘도 자꾸 없어져 갑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특별히 부르짖는 것은 야곱의 조상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돈, 여자, 욕심이 많았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를 도와줄 자가 이 세상에 없지만 방패 되신 하나님이 오직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인 나의 얼굴을 살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면전에서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10절이 나왔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이 유명한 1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반역을 해내서 쫓겨났던 고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궁정에 문지기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인생의 다른 어떤 조건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 시간은요 내용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합니다. 주님의 궁정에서의 하루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합니다. 신약에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이시라, 헤어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기네 가문을요 깡그리 망가뜨려서 완전히 공동묘지에 간 것처럼 전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요 고라자손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해는 두루주시고 두루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방패는 언제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러려면 정직히 행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정직히 행하려면 거짓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이란 어떤 사실 자체와 자신의 의견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도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거짓입니다. 매일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을 하고 지나친 강조를 하고 지나치게 말이 많고 이게 다 거짓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근데 주께 의지하지 않으면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맨날 치우치고 맨날 지나치고 말이 많고 부족하고 과장하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의견인지 사실인지 자기도 헷갈리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자기 의견이 거기 덧붙여줘서 나갑니다. 그래서 로댕이 오뎅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은 듣고 가심만 퍼뜨리는 사람인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분별해내는 사람이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분별이 안 돼서 다 남들 죽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십이 되고 소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자손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히 행하려면 하나님께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은 정신과도 오래 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진짜 우리들 교회처럼 최고의 정신병원이 없다. 왜냐하면 풍요와 빈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 환상의 궁합이라는 거예요. 빈들과 풍요 양쪽 다 이게 절대로 아끼지 않고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에 걸쳐 복이 있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5절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집을 향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공동체 고백입니다. 저는 아이 4명을 키우며 일을 했고 15년 동안 시어머니 파킨슨병과 시아버지 협심증을 비롯하여 병원이 저희 집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소천 후에 치매가 심해진 시아버지와 8년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에 들어간 큰아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을 1년만 3년을 다니다가 자퇴했습니다. 효녀 효부라는 말을 듣고 살아온 저는 도저히 아들이 이해되지 아니했고 이런 아들을 보고 사는 것 보고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교회 와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는지 알게 되었고 가정의 관계와 질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제가 했는데 제가 가장이고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의 때, 아내의 때, 며느리의 때를 지키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살림하면서 남편의 자리가 조금씩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있지만 아들의 분노가 없어졌고 아이들끼리는 사이가 좋습니다. 치매 시아버지는 2년 전에 소천하셔서 이제는 저희 가족만 살게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꽤 와서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목자님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옛날에 저의 모습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에 요동없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고난이 심합니까? 목자한테 맨날 야, 너희들이 내 고난을 아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힘들게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 힘들게 해도 요동함이 없이 잘 받아낸대잖아요.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도 좋다고 생각하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너무도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셨습니까? 눈물 골짜기에도 많은 셈이 예비된 것을 믿으세요. 그분의 위로를 체험하십니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권위에 도전했다 망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육으로 쇠약하기까지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이 안식처가 됩니다. 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참으로 이 사모가 됩니다. 오직 오늘 이게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정말 종결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라자손의 올건과 반역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저야말로 고라자손이 될 확률이 100%, 1000%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대손이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에 그 고라자손에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비케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참으로 주의 제단과 주의 장막을 이렇게 쇠약해지기까지 그렇게 사모하는 것도 너무나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것 같아도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정직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나치게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며 치우치며 지나치고 부족하고 과장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설교를 한다고 남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제가 이렇게 과장을 하는 일이 또 왜 없겠습니까? 주님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항상 균형을 잡고 사실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좋은 일에도 과장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쇠약해지기까지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래도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전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정말 내가 쇠약해지기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족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내 하나님의 궁전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나 하나가 죽어지고 썩어져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피로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들을 섬기는 이번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